게 조국 장관 털듯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요즘도 그 얘기 많이 나오죠. 조국 장관 털듯이 털어야 된다 이것들. 네. 근데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 그 기사에서 본 건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보면 다시 또 이거 비슷한 게 나오는데 어디였더라? 예, 아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때 나온 얘기가 압수수색을 50번 하고 검사가 250명에다가 조국 장관 네. 그 저 아무튼 엄청나게 털었죠. 자, 해 봅시다. 자. 말이 많았어. 빨리빨리 진도를 빼야 돼. 사실 간주를 안 하면 되는 거야. 좋아. 야, 근데 간주도 해 줘야 돼. 그래야 또 이게 이번에 다 감상을 하실 때. 자. 해 보겠습니다. 자, 조국 장관 털지. 조국 장관 털듯이 윤석열을 털어보자 털어보자 보름이 뭐야 며칠이면 충분하지 조국 장관 털듯이 나경원을 털어보자 털어보자 며칠이 뭐야 하루면 충분하지 아 이때는 황교안 얘기도 있어요 조국 장관 털듯이 황교안을 털어보자 몇 시간이면 충분하지 한 줄 윤석열을 털어보자 털어보자 보름이 뭐야 며칠이면 충분하지 그렇지 압수수색 50번 검사 250명 조국 장관 털듯이 공평하게 압수수색 50번 검사 250명 조국 장관 털듯이 공평하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가사를 조국 장관 틀듯이 김건희를 털어보자를 해야 되는 것 같다. 어? 장모님은 이제 잡혀갔으니까 그지. 아, 네.